두번 갔다 왔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데리러 갔다가 다시 데려다 주러 갔어요. 그렇죠? 응? 그다음에 또 다른 작품을 보면 에우리피데스가 또 나옵니다만 알케스티스라는 작품이 있어요. 알케스티스. 근데 알케스티스가 누구냐면은 그 남편 아드메토스의 그 생명이 다니까 자기가 남은 생명을 주고 그것도 참 뭔가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가 숨어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자기가 대신 죽은 그런 의로운 여인이죠. 근데 그 헤라클레스가 여행을 하다가 그 얘기를 듣습니다. 거기에 들렀다가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의로운 마음에서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지하 세계에 가요. 그래서 죽음의 신인 타나토스와 싸워서 알케스티스의 영혼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다시 살려오죠. 그걸 보면 헤라클레스는 세 번이나 지하 세계에 다녀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헤라클레스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신이 됩니다. 영혼들 중에 다른 영혼들은 신이 안 돼요. 그렇죠? 헤라클레스만은 신이 돼요. 자, 그렇다면 영웅들의 지하세계 방문은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거예요. 과연. 자, 그것은 영웅들에게 일종의 성인식 같은 통과례가 아니었을까. 꼭 다녀와야 되는, 그래야 영웅이 되는, 그죠?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할 때마다 우리 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지하세계 꼭 다녀와라. 어? 그럼 몇 번 다녀와야 됩니까? 많을수록 좋다. 근데 또 저한테 또 반대 질문 하죠. 선생님은 다녀오셨습니까? 그래요. 그죠? 예. 아직 저는 못 다녀온 것 같아요. 자, 그것은 인간이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하세계와 같은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아무래도 그 울지마 톤즈 얘기를 한번 얘기하면서 강의를 마무리하고 싶어요. 영화를 보는 내내 저는 주인공 이태석 신부가 그리스 신화의 영웅과 똑같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제가 신화를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야, 저건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우리 갈림길과 연관을 해서 그리스 영웅들이 택했던 그런 길과 똑같다는 얘기죠. 정말 평평한 길이 있었어요. 그렇죠? 밋밋한 길이 있었죠. 의과대학생 아니었습니까? 그쪽으로 가면 됐을 거예요 아마. 물론 거기서도 고통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두 가지 길 중에서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어떤 길을 택했습니까? 신부의 길을 택했죠. 어려운. 그 다음에 또 어땠습니까? 신부가 돼가지고도 그 남들이 가지 않는 어디를 갔어요? 아프리카 오지로 떠났어요. 근데 아프리카 오지를 가서도 또 누구를 위해서 애를 썼습니까? 처참하게 버려진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애를 썼다는 얘기죠. 자, 그런 것을 보면 이태석 신부도 어떤 갈림길에 서 있었겠죠. 잠시나마. 왜 그렇습니까? 또 어머니가 말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지 말라고. 왜? 어머니는 그 길이 하여튼 뭐 예수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어렴풋이 그런 생각을 하고 밀어주고 싶었겠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마치 누구처럼 아킬레우스의 어머니 테티스처럼 또 그러면 안 된다고 은근히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봤죠. 테티스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어머니가 그랬어도 이태석 신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정말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말 영원히 그를 그리워할 톤즈 공동체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바로 그 톤즈 공동체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시대의 예수가 아닌가. 그것도 갈림길 앞에서 말이죠. 용감하고 담대한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강의까지 정말 잘 들어봤습니다. 좀 우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미로도 갈림길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미로 안에 수많은 갈림길들이 있죠. 네. 그 갈림길을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미로는 또 우리 그 인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인생은 수많은 뭐 갈림길의 연속이니까요. 그래서 그 갈림길을 헤쳐나오기 위해서는 내지는 미로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아니면 미로에서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아리아드네의 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누가요? 테세우스가 미로에서 빠져나올 때 썼던 그 실이 이제 필요한데요. 그 아리아드네의 실, 이게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신화가 되지 않을까. 한번 신화를 읽어보십시오. 예, 저는 신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저희가 신화를 통해서 삶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겠군요. 예, 예. 네, 오늘 나흘 동안 이렇게 멋진 특강 펼쳐주신 신화학자 김원익 박사님께 큰 박수 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데르센, 조앤 롤링, 에이미 멀린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공통점이 뭔가? 회복 탄력성, 시련을 행운으로 바꾸는 힘, 최악의 역경조차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받아서 더 행복하게 올라갑니다.